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니? 안아주고 싶어. 딱쳐. 딱쳐? 나 엄청 내려. 올 여름 오는 걱정 없겠구만.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서 갔다가 커버도 치고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 소식이 있는 것 같거든. 안녕하세요. 사이트 크기 순서가 B, C, D 순으로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나마 남아 있는 게 C인데. C랑 D 같은 경우에는 1m 차이 나시는데 가로 길이가 어차피 5m 똑같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오세요. 네,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깨끗해. 화장실 얼른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화장실 깨끗하네. 네, 13번. 내가 C13번을 봤거든? C13번 저기 있다. 이거? 13. 여기가 C13이야? 아니네. 내가 봤던데 여기 아닌가 보다. 몇 번? 12번인가 보다, 그럼. 이거 난 것 같은데? 어, 진짜. 생각 못 봐. 아, D구나. 회사야. D구나, 여기가. 아, 여러분, 멈췄다. 그 많이 하셨네. D는 다 작아, 자기야. D는 다 작아. D는 다 작아. D로 볼까? 아, 어두워지기 전에? 일단, 카프부터. 얼른. 여기는 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스레다. 이거 가시면 되나? 우선 오케이 고. 그쪽인가? 너무 어두운데 큰일 났네. 나 근데 탑부터 쳐야 돼. 어두워지기 전에. 다 엉켰어요. 에이씨. 어두워서 뭘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보여. 원래는 이제 메인폴, 메인폴에서 세트를 연결해서 자립을 했지만 힐레벨로 차트는 양쪽 네 군데 모서리로 연결하고 자립을 합니다. 쉽지도.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어? 핵이 뽑힌 거야? 모양이 완성이 됐어.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랜덤 가져야 될 것 같아 이제. 우선 브라운 텐트 여기까지. 아, 오늘 촬영이 너무 어두워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내일 밝은 모습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안녕. 안녕. 침대기 됐다. 침대기. 뭐니? 카페 테이블.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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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세팅을 좀 해보자고. 비닐을 댈게요. 힘 빼세요. 물을 여기 맥스라고 써있는 데까지 많이 넣어주고. 네, 맥스라고 써있는 이 부분까지 물을 넣어주고. 넣고. 이렇게 킬게요. 돌아간다. 이거 올려볼게. 아, 이거 좀 자리다. 자리가 없네. 얼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지금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진짜. 아직은 조금 해. 밥 이따 먹을 거지. 조금 이따 먹을 거지. 조금 이따? 누나 일어나면. 누나 일어나면. 누나 이거 똑같지? 이거 똑같지? 오, 진짜 똑같아. 레드! 레드! 새빨. 똥똥이가 채집하니 땅콩같이 생긴 풍뎅이는 이름이 뭘까? 안으로 봐야 돼. 난. 아, 오늘 좀 맞아. 안에 한 봐봐.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아까 또또이도 똑같은 맛. 나도 보여줘, 자기야. 또또이도 아까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고 그랬는데 똑같은 맛 하네? 저 정수기 그거. 정수기 얼음 나왔대. 맞아. 어, 얼어가지고 맞아, 맞아.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맞아. 아빠는 항상 고추가지. 복숭아다. 국물 어느 정도 버려야 되잖아. 국물 맛있는데 이거. 아이. 나도 먹어볼래. 사이드 어느 정도만 더? 입닥쳐. 입닥쳐? 어? 어머. 입닥쳐. 입다 진짜 어머. 우와 매끄럽다. 자. 사이드 넣었어? 안 넣었어. 아니 안 넣었어. 어, 그럼 국물 좀 많이 뽑아야 되겠네. 뭐야? 아빠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같아. 조금 먹어봤지. 얼마나 넣어요? 응. 또 넣어봐. 있는데 또 맛있는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얼음 넣어야 되는데. 아하. 맛있는 듯이. 나도. 아니 좀. 어, 그냥 사이드 좀 많죠. 맞아. 아, 됐지? 얼음 바구니 가져갈게요. 바구니 채로. 아, 바구니 채로? 네. 얼음 바구니 채로 가져가서 넣을게요. 우와. 어, 얼음 또 나온다. 오, 저 얼음이 잘 나오네. 어, 이제 진짜 얼음같이 나온다. 어, 이제 좀 얼음이 좀 크지. 어. 아까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커피 얼음 쓰면 되겠다. 그래. 자. 역시, 여름에는 고추가. 맛있다. 맛있고 먹자. 그냥 생각보다 건강한 데서 샀지. 나 잘랐어. 짜르. 할 거면 귀찮으니까 그냥 먹자. 아니, 얘 비닐봉지에 넣고 자르던가. 이런. 이거 그냥 먹고 싶다. 어, 또 나왔나보다. 소리 나네. 어, 이거 떨어지는 소리. 아, 텐트 문 열고 딱 나왔는데. 딱 그죠. 습할 때 숲 속에서 나는 향기. 와. 아, 무슨 맛이야? 엄청 좋아. 그래, 과일 귀신 잡고 과일 먹는구나. 되게 시원하네.
번호는 C12번. 오, 계속 나와. 쇼. 올여름 고추가 문제 없구만. 고추가. 아, 우리 옷 갈아입고 같이 타러 가자. 네, 이제 커피 타러 갈까? 손 없다. 손 없어? 예스. 오, 손 없다. 자, 출동하자. 해동 집 고고. 갑시다, 자. Let's go. Let's go. Go, go, go. 웨이팅 많네. 웨이팅에는 다 이유가 있어. 와. 이 정도면 기다려줘야 돼. 여기. 와. 안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 오, 맛있겠다. 어떻게 사야 되지? 그럼 오란다면 만 원한테 주세요. 오란다 샀어요. 맛있겠다. 피식도 있어가지고 맛볼 수 있어서 좋았어. 맛있었지? 응. 뭘로 시켜야 되나? 자, 이게 뭐죠? 이게 콧등치기. 콧등치기 비빔. 와, 이거 좀 먹고. 근데 맛있어? 맛있지, 얘들. 밥 맛있지? 너무 맛있어. 먹자. 와, 가지 마. 아파. 진짜 맛있다. 가지 마. 어, 바람 불면 시원하고 바람 안 불면 너무 더워. 저 던지면 안 돼요. 아니요. 아저씨. 또 소세지한테 소시. 오, 이게 뭐지? 나 이걸 까봤어. 이거 조 조보다 초 초도 알아. 초코다. 초코. 초코. 12, 13, 15. 아, 물 떠와야 돼. 물도 떠와야 돼? 불 켜고요. 아, 어, 야, 이게 막 지금 달라붙네. 더우니까. 맛있다 이거. 이거 오란다. 오란다. 맞아. 근데 이거 오란다는 대부분 딱딱한데 얘는 엄청 부드럽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빨 나가거든. 진짜 맛있네. 아, 좋네. 여름에는 간단하게 시원하게 먹는 게. 자, 이거 뜨채 놓을게요. 오, 이건 뭐 식구인 것처럼 딱 맞네. 동선이 아주 편안하네. 네. 여기다가 국수 또 삶아야 돼. 수고합니다, 국수. 갖다 네. 올게. 넣어줄까? 우와. 오. 좋아. 먹어볼까요? 네, 따라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얼음? 네, 넣으세요. 호호호. 기가 막히네.
Yes. 딱 맞죠? 꼭 눌러주세요. Yes.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엄칠 것 같은데 저게? 그래. 네. 오,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야, 저희가 원래 한우를 잘 못 사 먹는데 고기를 사러 갔는데 한우밖에 없었어. 터져봐야지. 잘 먹어. 먹자. 어때? 시원하니? 맛있어? 아들 달걀. 달걀 좋아하지? 달걀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응. 그럼 되겠다. 맛있어? 응. 고기 맛있다. 엄마 비빔면이랑 콩국수가 좋아? 엄마? 엄마는 콩국수? 비빔면? 어려운데? 야, 한우차도 맛인데. 맛있겠다. 자, 그리고는 야, 재밌네. 응? 배고프다고 했는데 아까. 이거 이거지, 이거지. 띵띵. 아, 엄청 짱. 진짜 짱순이. 자, 차도 많이. 엄마 이거 사기다. 혼났네. 와, 혼났네. 너무 맛있지? 마지막이지. 마지막이야? 뭐라고? 금방 먹네. 아, 이거 오렌지 넣은 거 진짜 맛있네. 맛있다 이거. 오란 나도 고무 먹어. 고소하다. 고무 먹어. 배 터지는 거 아니야? 와, 아니, 진짜 배 뻥뻥하게 나왔어. 날씨가 꾸물꾸물해. 근데 비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되게 비 잘 피다. 근데 우리 캠핑하면서 진짜 철수할 때 설치할 때 비를 맞으면서 한 적이 이렇게 손에 꼽지. 이거. 안녕, 가베야들. 안녕, 또리에요. 뿌잉뿌잉. 많이 들 봐주세요. 구독하세요. 꾹꾹. 가자, 고. 으쌰. 살짝 들어서 밀어. 곧 잡는다. 좋아. 저희가 이번에 토르박스를 작은 거 두 개로 구입을 했는데 큰 거 하나에 많은 짐들 넣어놓고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눠서 갖고 다니는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노? 골자로 세 개. 됐어? 됐어? 으자자. 간편하구만. 우와. 탱크가. 해봐, 아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응.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안 보여. 하고 있나?
자. 아야. 이렇게, 그렇지. 괜찮아. 아빠 가자. 조심해, 아빠. 조심. 이거 뽕뽕 소리 나네 이거. 뭐야? 고양이 왔어? 볼 거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 봐. 어디 왜 안 왔어? 응? 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니? 응? 아니야, 많이 먹었어? 응? 주나니? 가만히 있어봐. 왔어. 그지게 안아주고 싶어. 찍었다. 가자. 어디? 아까 이랬단 말이야? 여기다. 여기다 누워야지. 안 돼. 하지 마. 생각보다 빨리 잡는다. 아, 네. 일당백 있어가지고요. 일당백 내가 말고. 아, 예. 예. 어쨌든 정리해놔서 씻기만 정리해도 확실히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잡을 거죠 이제. 아빠 가자. 네. 아빠 가자. 여기 주변에도 봐봐. 데크 밖에도 있어. 뭐 있어? 가져가야지. 이거 놓고 가면 안 되지. 고마워, 아들. 갑시다. 고! 고! 너가 고! 조심해! 아들,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게요. 간단한 물건들 좀 아빠한테 전달해주세요. 전달해주세요. 아빠. 큰일 났던데? 큰일 났어? 수호 갖다 놓을게. 다 끝났지? 됐다. 오, 비 온다. 오, 비 막 내려. 아들, 찾아. 아들, 비 와. 비 와. 오, 손 아니, 짐을 다 싣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비가 쏟아졌어. 그러고 뭐 다 닦기 잘했다. 대와. 야, 이런 위. 비가 어제 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철수한 날 비는 솔직히 너무해. 엄마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카피 안 왔어. 그렇네. 맞아. 따뜻했네 우리 진영. 할 거 다 하고 비 맞네. 그거 괜찮지. 위에 다 내가 뚜껑 다 잘 닫았겠지만 한 번 더 보고 갈게. 네. 뚜껑이 열려있으면 안 되니까. 오우, 비 맞는다! 내일 가르시는 분은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이 소리 들고 자니까.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신 우리 레디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바로 이 제빙기를 두 분께 나눠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아르 에이블 듀얼라인 재빈기가 협찬에 들어왔는데 구독자분들에게 나눔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재빈기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벤트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에이블 듀얼라인 재빈기는 두 가지 얼음 크기로 설정이 가능하고 얼음의 크기를 두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재빙 속도가 빠르고 재빙량이 많아서 자주자주 먹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재빙봉, 즉 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재질이 서스304라는 점. 이 서스304는 숟가락, 젓가락 등에 사용되는 금속 재질입니다. 또 무엇보다 감성감성하게 하얗게 이쁘게 나왔다는 점이죠. 사실 재빙기는 예전부터 저희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재빙봉 재질이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별로고, 또 디자인이 이쁘면 재빙봉 재질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구매를 좀 망설였는데 이번에 협찬을 해주신 제품은 두 가지 다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레디 액션!